I really want to explain her by two words, that she's fragile and also resilient. She is the strongest girl and she's smart. She has a lot of wisdom that is the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원어민급의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파친코에서 놀랍도록 섬세한 연기를 펼친 신에답지 않은 신의 김미나 배우입니다. 김미나는 1995년 9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땡땡이 쳐본 적 없는 평범하고 보통의 학생이었는데요. 심지어 평소엔 말도 잘 못하는 소심한 아이였는데 학예회 무대만 나가면 신나게 노래를 불러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빙을 외우고 따라 할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했는데 DVD가 헐도록 미녀와 야수, 미모를 찾아서를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제대로 배우기 위해 부모님 몰래 실용음악학원과 성우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꿈이 성우가 되었고 영어 교수가 되길 바랐던 어머니를 설득해서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어느 한 연극에서 주연 배우가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죠. 김미나는 그때 느꼈던 카타르시스가 지금도 기억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누군가 앞에 서서 에너지를 뿜어내길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배우를 꿈꾸게 됩니다. 2016년에 두 여자 시즌2에서 단역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라이징 스타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학교 2017에 출연하지만 조연 역할이다 보니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이후에 드라마 건범나며 하차나도 괜찮아에 출연했었고 넷플릭스 영화 콜에도 나왔지만 단역이라 대중들 기억에 남지는 못했습니다. 김미나는 데뷔 이후 인지도가 거의 없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많은 단편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을 찍으면서 기회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며 조용히 내공을 쌓아나갔죠. 긴 무명 시간 동안 힘들 때면 명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집중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지만 적응된 후부터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면서 마음 비우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파친코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엔 소속사가 없었고 천억이나 들어가는 대작인 줄도 몰랐었다고 하네요.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89년까지의 한국, 일본, 미국을 오가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4대에 걸친 대서사시입니다. 약 천억 원이 투입되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로 제작된 글로벌 프로젝트로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죠. 오디션 대본에는 단 3개의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오디션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읽어버렸으며 선자 역할을 더 잘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3-4개월의 긴 시간 동안 오디션을 본 결과 캐스팅에 성공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김미나는 선자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었다는데 파친코가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의 이야기여서 실제로 외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의 감정과 생각, 경험을 들으면서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친코의 선자는 영도 사투리를 질펀하게 구사하는 인물이었지만 김미나는 서울 태생인데다 심지어 영도 사투리는 부산 사투리와는 또 달라서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을 알기 위해서 세계사와 한국사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했으며 무정이나 광장 같은 근대 문학소설도 챙겨봤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집에서 우연히 청경자 선생님의 에세이를 읽게 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유학생이면서 이민자 여성으로서 느낀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만의 생각이 담겨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준비하고 연기에 대한 욕심과 뚝심으로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일제강점기 시절의 선자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파친코 촬영을 모두 마친 후에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합류하게 되었죠. 같은 소속사 식구로는 먼저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정호연이 있습니다. 파친코 공개 이후 정호연이 SNS에서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최근 열었던 애플 시사회에서 통역 없이 원어민급의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열정적인 영어 지도로 인해 영어 학원을 세네 군데나 다녔고 어학연수도 짧았지만 다녀왔으며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을 자막 없이 봤어야 했다네요. 그 당시에는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머니 덕분에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게 되어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나는 주근깨가 정말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김미나 스스로 주근깨가 매력 포인트라고 말했는데 만약 대부분의 여자 배우들처럼 꿀피부였다면 오히려 김미나만의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취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태극권과 레고 조립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준비된 신의 배우 김미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